오늘 거제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LNG 생산이 가능한 선박이 선보였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조선업 불황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365m, 너비 60m. 축구장 4배 가까운 크기로 작은 섬보다 큰 바다 위 천연가스 공장이 위용을 뽐냅니다. 이 FLNG는 심해에 묻힌 천연가스를 뽑아 정제하고 액화한 뒤 저장과 하역까지 가능합니다. 육상에 별도의 대규모 설비가 필요 없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In technology and also in equipment that is required to make it a very strong, capable and very competitive yard. LNG를 운반하거나 다시 기체화해서 공급하는 기술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그 해상에서 바로 생산을 해서 정제를 해서 보관을 하는 이런 새로운 컨셉의 배가 이 플로팅 LNG라는 배입니다. 이 배의 수주가는 1조 원대. 일반 LNG 선박의 4배로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일본도 못 따라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LNG 기술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유가 하락에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로 위기에 처한 조선업계의 신무기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진 바다 위 LNG 생산 공장은 마무리 작업을 끝낸 뒤 다음 달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